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전거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뜨르르 뜨르.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자동차 선전처럼 슈. 인서트 지나가시고 세울게요.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뜨르르르 뜨르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 기아가 지금 네. 이게 지금 보면 여기를 보면 네. 이 은색이 움직이면서 얘를 밀어줘야 이단 단수가 바뀌는데 네. 어중간하게 계속 그런 소리가 나요. 한 번 더 하고 오. 아 여기서 돌아가는 체인이 이게 가운데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네. 우리가 어중간한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요. 올라가려다가 조금 짧아 이게 힘이 부족하니까 안 올라가고 살짝 길어주는 소리. 아. 아. 새로운 걸 알았죠? 아 저 또 망가진 줄 알고 지금 사다마다 네. 이럴 수 있어. 제 빠른 줄 알고 네. 아 다행이다. 어? 그렇다면 스킬을 살짝 조절하고 갑시다. 다행이다.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날씨야. 아, 저희는 잠시 편의점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라이딩을 위해서 음료가 필요합니다. 술 많이 차시는 것 같은데. 아, 운동 안 한 지도 모르겠어. 운동 이제 해야죠. 네. 지금 몇 킬로 가던 건 뭐죠? 3킬로? 어 많이 왔네. 생각보다 많이 왔어. 금방 오네 진짜.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왔네요. 그러니까요. 3킬로 벌써 왔습니다. 운동했어요? 운동할 때 뭐 마시는 게 좋나요? 운동할 때는 아무래도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좋죠. 네, 저 파워에이드를 못 먹어요. 저 그냥 물 마실래요 저는. 그냥 물? 네 저는 그래. 물이 제일. 또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편의점에 오는 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한강에서 타다가 한강 편의점 가는 날도 있으면 좋겠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물을 구매했는데요 여기 꽂겠습니다. 이야 아 근데 오늘 서비스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잠금 장치랑 물 이거 거치대 라이트 그리고 뒤쪽 라이트. 와 아, 너무 좋다. 아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장거리 운영 어떠세요? 아, 저 쉴 줄 알았는데 안 쉬어가지고 아, 다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이제 잠깐 이 다리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잠깐 걷고 있어요. 저 지금 몇 킬로 정도 탔어요? 10킬로? 10킬로는 탔어요. 한 10.5킬로?
10.5km 정도 컸대요. 이제 보니까 저희 집도 아주 잘 보이고 진짜 엄청 많이 왔네요. 지금 일요일 오전 낮인데 이렇게 자동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평소였으면 지금쯤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김홍사무에서 쉬었는데 이렇게 타니까 좋네요.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라이딩하기. 네. 아니, 자동차 탈 때 손이 안 시렸는데 안 타니까 힘이 나요. 아, 오늘 처음 산 자전거 함께 했는데 어떠십니까? 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아직 안 끝나시긴 했죠. 아직 문거리가 있습니다. 네, 아니, 마무리. 아, 일단 자전거, 전에 타던 거는 좀 불편했는데 확실히 비싼 거에서 그런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이 타니까 너무 좋고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타면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예.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추워질 것 같아가지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학교나 학원 갈 때 잘 써야 돼요. 야장이었네요. 그렇네요. 아, 자전거 이렇게 멀리까지 탄 거 처음이죠? 예. 아, 12km 처음인데 할만한데 힘드네요. 예. 상당히 힘드네요. 군대랑 똑같네. 할만한데 힘들. 어서 들어가서 씻고 이제 쉽시다. 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처음으로 자전거 타고 10km 뛰어봤는데 힘드네요. 아, 그래도 주말마다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건강해진 기분이 들고. 왜, 이 떡으로 혹시 오늘 간식해서 드시는 건가요? 아, 저녁으로 먹어야 돼요. 아. 아니, 매니저님 매일 이거 넣고 오시느라 수고하신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분인데 생각하고 어쨌든 서비스로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먹겠습니다. 예. 아휴, 오늘 10km 많이 타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자전거도 타고 타봤는데 자전거 잘 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전거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엉덩이 아픈 거 빼고는. 그러면 저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안녕히 계세요.